네, 장우성입니다. 날짜는 오늘 11월 28일이고요. 오늘이 드디어 추수감사절입니다. 대부분 다 쉬는 날인데,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미주미 특집 방송, 백골 위진토라는 말을 가지고 오늘 해골 특집입니다. 해골 특집. 웃기는 말이지만, 오늘 다 노는 날 특집 방송을 한번 녹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특집 방송에는 해골 1탄, 해골 2탄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낮에 우리 이한윤 교수님과 함께 채널K에서 진행했던 3분기 헤지펀드가 많이 매수한 종목 30개 종목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제 또 녹음을 했는데 앞에 또 날라갔어요. 이상하죠? 왜 날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날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날라가서 어제는 이제 엉뚱하게 올렸잖아요. 어제 마라스토카 같은 것도 앞에 날라간 거예요. 십몇 분 날라가서 그냥 그대로 올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 게 도입이 없잖아요. 농담하고 날라갔는데 또 날라갔어. 날라간 걸 제가 일단 이거는 좀 살려야겠다. 앞에 부분을 좀 얘기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일단은 그 다시 붙여서 할 거니까 약간 이상하게 붙을 거야 아마. 근데 그 제가 붙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미지미 특집 방송은 백골 위진토라는 제목으로 한문으로 정말 사상 최초로 한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 유튜브 방송을 녹음하려고 합니다. 백골위진토라 한 것은 일단은 이런 거죠. 이성계, 이방원이 하야가를 가지고, 충신 정몽주를 일단은, 이렇게, 이제 자기 밑으로 들이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제는 한 왕을 모셔야 된다. 또 충성심이죠. 단신가라는 걸 이제 시조를 읊으면서 했던 말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 이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죽고 죽어, 이런 식 하잖아요. 그 다음에, 백골이 진토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골이 진토되어. 이 말에 나오는 게 백골 위진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이, 해골이 흙이 될 지언정, 나의 충성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뜬금없이 웬 시조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론, 약간 안 맞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해골만 된 거지, 해골이 흙된다, 여긴 흙된다는 얘기거든요. 해골이 흙, 뗄 때까지도 나의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약간 다릅니다. 보실게요, 한번. 이거예요. 백골 이진토. Deal with China. 중국과의 무역 분쟁 합의를 기다리다 지쳐서 트레이더가 그냥 사람이 해골이었어, 해골이. 백골 됐습니다, 백골이. 백골이. 웃긴 말이죠. 백골이, 백골단. 이제 혹시 아시면 모르겠지만, 백골단 있었어요, 과거에. 그 시위를 진압했던. 예, 백골단, 청바지 입었던, 예, 경찰이죠. 근데 경찰이 있었는데, 그 백골단의 백골인데, 사실 이제, 아니, 단어만 같은 거죠. 그 백골단은 다른 거예요. 어쨌거나, 이 백골단 알아두신 분들은 나이가 꽤 드신 분이라고 스스로 자청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백골이 진토된다. 백골이 진토가 돼도 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면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차이나 딜이 지금 뭐, 된다, 된다, 클로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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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하고 있는 부분들. 그냥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된다, 된다?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클로즈만 되게, 뭐, 베리 클로즈 계속 그거잖아요. 베리 클로즈 하면서 계속 갖고 가긴 하지만, 우리 기다리는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거의 뭐, 지금 뼈가 될 정도로, 예. 백골이 진토 된다는 건 흙이 된다는 거, 약간의 그림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건 이제, 백골 위진토는 흙이 될, 그러니까 이 해골이 흙이 될 지언정, 나의 충성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보여주는 것 약간 이제 그림이 맞진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해골이 될 때까지 이 기다리는 그런 모습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사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트레이드 딜이라는 것은 쉽지 않다 물론 1단계 페이지 1이 한다고 해도 2단계 3단계에도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들 좀 우리가 좀 감안해서 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도 사실 이제 제가 마라스톡 또 다른 유튜버죠. 마라스톡. 마라스톡과 함께 우리 MJ와 함께 또 잠깐의 홍콩 어떤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사실 어제 이제 그게 한 50, 거의 1시간짜리 분량이었는데 앞에 한 십몇 분이 잘렸어요. 그럼 갑자기 막 시작하잖아요. 뜬금없이. 그 안에 그 앞에 막또뭐 농담하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저기 뭐죠? 이제 조작을 잘못하는 바람에 앞에 날라가고 일단 일부만 올렸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어제도 얘기했지만 증마도 얘기했고 그두 분의 생각도 또 동일하지만 이 미중 간의 무역 합의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들은 동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해서 뭐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백골 위진토라는 또 얘기를 갖고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뜬금없이 뭐 갑자기 시조냐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거나 백골 시리즈 이제 해골 시리즈 2탄인데 2탄. 2탄은 뭐냐면 해골에도 다름이 없죠. 남자나 여자나 그다음에 뭐 백인이라든지 흑인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 부자 아시안 뭐 해서 뭐 어떤 피부 혈색 다르고 그다음에 학연 혈연 지연 다 다른다고 해도 우리 얼굴 안에 있는 해골은 똑같거든요. 마치 이제 이게 어떤 인종 차별하지 말자라는 어떤 근사한 어떤 그거 같지만 제가 이제 이런 거죠. 어쨌거나 이 얼굴 피부 속에 있는 해골은 거의 흡사하잖아요. 차트로 가려진 실적도 다름이 없다. 해골에도 다름이 없듯이 차트로 가려진 실적도 다름이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는 거죠. 이게 제가 어디서 따온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입니다. 제가 만든 오늘 순서 갖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뭐 이게 어디 나와 블룸버그에 나온 기사 이게 아니 이런 기사를 누가 올리겠습니까? 끔찍한 해골 제가 한 거니까 그냥 보세요.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이런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 이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얼굴로 판단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럼 뭐 첫 인상, 첫 모습, 그다음에 뭐 우리 흔히 얘기하고 있는 뭐 이쁘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런 것들을 저는 판단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인간 내면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잘생겼는데 인간성이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거나 똑같다. 사람은 만인이 평등하다. 평등하다. 예, 다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들 뭐 돈이 많건 없건 그러니까 그런 뭐뭐 가불 관계 그다음에 뭐 어떤 뭐랄까요 그런 좀 없는 분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사회에서 없어야 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이 차트로 가려져 있는 실적도 똑같다. 실적 그 뒤에 실적은 똑같은데 다만 우리가 못 보고 있을 뿐이죠. 차트에 너무 현혹이 되다 보니까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보고 있지만 사실 그 이면에 있는 실적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해골 2탄을 말씀드렸고요. 여러분들 요거를 가지고 몇몇 좀 진짜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실적을 보라고 말씀드린 거죠. 실적을. 물론 실적이 다가 아니죠. 실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문제 드릴게요. 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종목이 뭡니까? 네, 테슬라죠, 테슬라. 테슬라 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죠. 물론 실적이 좋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그런 일부 종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해골처럼, 이 뼈처럼, 그 안에 있는 기업의 실적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봐야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엄청나게 많은 이벤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우려와 또 그다음에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호재와 악재 속에서 지금 시장이 갔는데 이게 껌껌이 막 나와주는 겁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얼마 전에 한 2년, 3년 전이었죠? 3년 전에 있었던 뭐 트럼프 당선 때 얼마나 세상이 끝날 것 같았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막 진짜 선물이 막 급락을 하고 브렉시트는 또 어땠습니까? 브렉시트 기억나세요? 브렉시트 여러분들 그다음에 2015년에 유가가 20달러까지 내려오면서 무슨 뭐 10달러가 갈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러면서 중국도 막그 뭐죠? 위안화가 막 문제가 생기면서 중국도 막 굉장히 휘청휘청했었고 막 그런 모든 것들이 막 문제가 되면서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또 유럽의 재정위기. 막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올라오는 모습 보였죠. 보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주황색 S&P 500의 포드 EPS를 가지고 주당 순위 가지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올라왔다는 거죠. 이거 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 끝나고 나서 크게 키워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끔찍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 세상이 끝날 것 같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클린턴이 될줄 알았죠. 근데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하루에 선물이 막 진짜 곤두박쳤잖아요. 막 진짜 박살났죠. 그러면서 진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웬걸? 뭐 갑자기 다 올라가고 막 난리 났잖아요. 바로 막그 뭐죠? 인프라 관련주가 막 올라가고, 막 캐터필라 막 올라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알고 있는 그 중장비 회사 막 올라가고, 인프라 때문에 올라가고, 금융주 막 올라가고, 그 X 같은 X, US 스틸 있잖아요. US 스틸.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X, 요게 아닌가? 그런 것들 막 올라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실적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특집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실적을 보자. 해골 1탄, 2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진짜
이거 지금까지는 온 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이고 앞으로 진짜 좋아질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통계를 보여드리는 거죠. 보시게 되면 S&P 500이 20%가 넘어갔던 그 다음에 지금 이제 26, 27% 올라왔잖아요. 올해 S&P 500이. 그럼 이제 올해 좋아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보게 되면 지금 뭐 노란색 편 친 그림이죠. 보시면 이제 다음해 팔로잉 이어가 다음해인데 다음해가 13% 평균 올라왔다는 거예요. 보시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24번에서 19번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79% 확률로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가 이제 가장 안 좋았던 부분들 5번 나머지는 3번은 한 10% 미만으로 8번이 가장 많은 횟수였는데 10에서 20% 6번은 20에서 30% 엄청나죠? 근데 2번은 3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본다고 그러면 내년에 좋아질 수가 여기 플러스 확률의 플러스 실적 좋아진다는 거죠.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확률이 그러니까 지수는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떤 월가에서는 뭐 5% 올라갈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너무 좋다. 올라갔으면 환경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실적을 본 다음에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 보인다 그러면 사는 거야. 여러분들 제발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너무 많이 올라오지 않았냐. 너무나 뜬금없잖아요. 그 기준이 뭡니까? 차트 꼴랑 차트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 사람의 어떤 얼굴을 뭐 이쁘다 잘생겼다 그런 거 막 뭐 그런 폐해가 또 많잖아요. 그게 안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의 본심을 보는 게 더 중요하고 실적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그 다음 주부터 12월 달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래가 내일이 마지막 거래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지막 달이지만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정말 정석 투자를 한번 추구해 보도록 하시죠. 자, HWI라는 게 이제 올 컨트리입니다. 올 컨트리. 전 세계 모든 게 그 지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전 세계 모든 거에 어느덧 사상 최고치입니다. 어느덧. 예. 지금 미국처럼 올 컨트리 다 가고 있어요. 다. 에브리씽. 예, 모든 게 다 사상 최고치예요. 에브리씽이 이제 올타임 하이죠. 예. 그러니까 모든 게 올타임 하이인데 깜짝 놀라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금 뭐 여기에 미국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뭐 너무 이거 과열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얘기가. 지금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중요한 건 해골이다. 이 얼굴 가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적을 뜯어봤더니, 실적 때렸죠? 올라왔더라? 아까 S&P 봤잖아요. 수많은 그런 이벤트 쪽에서 올라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게 다음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통계를 말씀드렸잖아요. 통계 말씀드렸고, 또 몇 번 내년도에 실적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실적 좋아지잖아요. 좋아지죠. 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짜 이 겉모습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HWI라고 하는 ETF는 올 컨트리 ETF는 얼굴이 얼굴. 이 피부 가죽이죠. 그럼 그 안에 해골은 어떠냐. 해골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보시면 지금 PE를 보게 되면 이 주황색이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중간. 중간인데 현재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약간 아래쪽. 땡땡땡 점점점이 아래 그 이제 현재 PER이거든요. 17배 정도 나옵니다. 17배. 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중간보다 밑에 있어요 지금. 중간보다 밑에 있습니다. 올 컨트리. 아, 미국은 거의 지금 18배, 19배 좀 높죠. 약간 높죠. 약간 높은데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그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증시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뭐 지금 고점에다 버버리다 하지만 PER로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중간가 이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 차트는 의미가 없어요. 차트는 의미가 없어요. 차트는 여러분들 그냥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참고로 그냥 보는 겁니다. 얼마나 올라왔는지 과거의 발자취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걸로 주식 판단한다고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어이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모르고 옆에 오른쪽에 있는 걸 모르고 계속해서 분석하는 거잖아. 아래도 긋고 위에다 긋고 분봉을 긋고 그 다음에 10이냐 20이냐 60이냐 갖다 22로 고쳐보고 62로 고쳐보고 59로 고쳐본 다음에 맞으면 뭐라고 합니까? 예, 무슨 기법이죠. 탄생한 거 새로운 기법 탄생한 거죠. 하죠. 근데 그분도 알 겁니다 아마. 하루 지나면 또 바뀌어요. 안 맞아요 또. 예, 살아 움직이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얼굴, 제 얼굴 보더니, 막 반상 보더니,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 거라서, 제가 돈을 많이 못 벌잖아요, 지금. 다 틀려요. 물론 이제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있는 것만 저는 충분히, 이제, 뭐랄까, 만족하며 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제 낮에, 우리 이한 교수님 같이 방송한 건데, 3분기 헤지펀드가 많이 매수한 종목 30위를, 예,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원래 제가 이제 한경에 출연했으면 다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한경 TV를 지금 당분간 좀 쉬고 있어요. 예, 이제 뭐할 일도 많고 해서 쉬고, 뭐 일등 이용해서 이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일단 뭐 언제 나갈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원래 거기서 얘기했는데, 지금 할 데가 없어갖고, 아까 키움에서 얘기했고, 키움에서 얘기한 것도 많이 안 보시니까,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30위에 파이서브가 올라왔습니다. 파이서브는 아시겠지만, 이게 큰 은행들은 다 자체 전산망이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다 처리합니다. 근데 조그만 리저널 뱅크, 조그만 은행들, 그다음에 조그만 어떤 뭐 결제 회사들은 안 되잖아요. 그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파이서브. 이게 없으면 못 하는 거죠. 온라인 안 돼요. 온라인 뱅킹. 네, 그다음에 29등이 골드만삭스고요. 그다음에 28등이 머크. 27위가 존슨앤존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존슨앤존슨은 악재가 많아요. 각종 소송이 이어지고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베이비 파우더에 대한 성면암이 유발시켰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 두 번째, 리스페달. 예, 조현병 치료제 리스페달이 남자 가슴이 커진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 안 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마약성 진통제가 또 이제 전번, 다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금 청구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다 어디에 했다고요? 그걸 부채에다 반영시키고 있다. 실제 그렇게 영향이 있지만 기업이 망갈 정도의 영향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매수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부킹홀딩스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겠죠. 여러분들도 여행 수요에 대한 관심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부킹홀딩스가 그나마 나아요. 익스피디아든지 아니면 트립어드바이저는 약간 좀 주춤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킹홀딩스로 OTA라고 하면 OTA가 뭡니까?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해서 이런 여행 사이트죠. 근데 이왕 부킹 홀리스가 나와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유나이티드에서 그러면 제가 워낙 입이 닳도록 칭찬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등이 보잉, 23등에 컴캐스트, 22등에 엘러건, 21등에 서비스나우. 서비스나우가 바로 이제 그 클라우드 업체죠. 한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주식이 망가질 때, 그때 앞장서서 하락했던 종목이 바로 서비스나우입니다. 서비스나우, 쇼피파이, 쿠팡, 그다음에 어도비, 그다음에 클라 저기 그 세일즈포스닷컴 모든 그런 기업들이었죠. 근데 다시 한번 또 약간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 주식을 사는 거죠. 고점 논란이 나오거나 악재가 터지게 되면. 그래서 일단 56% 올해 올라왔고요. 지금 85개의 펀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0위는 JP모건 체이스 35% 올라왔고요. 올해 보유 펀드 수는 85개. 12, 19위에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피델리티 그거와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역시 금융 그 서비스 하는 업체예요. 네,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다르지만 여러 가지 그 약간 파이서버 그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34%가 올라왔고 89개의 펀드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도비 18위, 17등에 넷플릭스. 여러분 넷플릭스 제가 얘기하지만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뭐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지금 엄청난 주가를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넷플릭스 그렇게 무시할 기업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렇게 무시할 기업이 아니에요. 1억 5,200만 명이라는 유료 회원이, 예, 페이드 서브스크라이버가 그렇게 무시할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분이 내고 있는 13달러 평균? 그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돈을 태우고 있다, 버닝, 지금 캐시 버닝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아직도 성장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출이 올라오냐, 안 올라오냐, 매출이 증가하고 있냐, 안 증가하고 있냐. 그게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절대 무시할 기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여러분들 도메스틱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쪽에 어떤 페이드 서브스크라이버의 증가율은 어마무시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뭐한 2년 만에 4배 이상 5배 증가했잖아요. 구독자가 다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시고, 넷플릭스가 그냥 바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티, 셀진은 이제 아시겠지만, 저기 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에서 인수하는 회사잖아요. 근데 뭐어 저희가 뭐 사실 이제 이 제약 뭐 이런 헬스케어 쪽에는 잘어 아이디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4등에 페이팔, 13등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12등에 버크셔스. 뭐뭐 그냥 뭐 진짜 머스트 해보 주식이죠. 예. 그다음에 11등에 셀포스닷컴. 이게 CRM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건데, CRM 자체가 이제 이게 바로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객 관계 관리라는 말 자체가 이거예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자체 단어를 심볼로 넣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고객 관계 관리에 하는 관련한 이 클라우드의 이 프로그램 자체가 웬만한 중소기업 다 쓰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고객들을 이제 뭐죠? 고객의 성향, 동향을 파악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거에 이걸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걸 조그만 기업을 하려고 그러면 직원도 뽑아야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다 이 저기 뭐죠? IT가 다 통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클라우드 내려받은 다음에 그냥 구동시켜서 하면 모든 회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세일포스닷컴인데 주가 좋고 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102개 펀드가 보유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탑10으로 갑니다. 탑10. 10위에 디즈니 105개 펀드가 보유하고 있고요. 9위에 애플 8등 마스터카드 7등 비자 6등에 알파벳 C주가 뭡니까? C주 구글 GOG하고 GOGL 차이가 뭐예요? C주는 뭐예요? C주는 의결권이 없는 거. 그 다음 A주는 뭡니까? GOGL이 붙은 뭐예요? L 하나 붙으면 예, 의결권이 있는 거. L이, 여러분들 외우시기 힘들면 L 하나 더 붙었잖아. L 예, 손 드는 거죠. 의결권. 그래서 농담이고요. 이거 의결권 있는 주식이 GOGL이다. GOG는 의결권이 없다. 두 개가 같이 있죠. 4등이 알리바. 알리바 정말 대단한 주식이잖아요. 제가 뭐 우리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만 제가 교수님한테 이거 사라고 했죠. 제가 얘기했던 가격이 그분은 잘 이해를 못하 기억 못하시는데 교수님은 60달러였어요. 60달러. 예. 근데 제가 60달러 얘기할 때 진짜 기억을 먹었죠. 막 그래 막 올라왔어요. 밑에 그래 봤죠 제가. 제가 그때부터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그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잘 안 읽습니다. 그때 생겼던 어떤 그 트라우마요. 막 저한테 뭐라 하냐면 이런 뭐 짱깨 같은 주식을 뭐 무슨 이게 무슨 족보가 있는 주식이냐 이거 뭐 회계가 너 믿을 수 있냐 하면서 막 엄청 저한테 뭐라 했죠. 물론 그분들의 말이 틀다는 게 아니고 그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어쨌거나 저희가 종합적으로 회계에 문제가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증권회사 많은 IB들이 의견을 좋다라고 하면 저희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어떤 정보에 어떤 뭐 혼자서 우리끼리 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저희를 보고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 자체를 믿는다 그러면 나와 있는 회계를 믿는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가 아마존 같은 기업이라 치면은 미국 기업을 치면은 지금 주가에 최소한 1.5배 더가 한 300달러 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그 정도 훌륭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왜 적극적으로 매수했냐? 지금 주가가 눌려 물론 많이 반등했지만 눌려 있거든요. 모두 200달러 이상 올라왔잖아요. 눌려 있는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1단계 합의가 정말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뛰어오르 주식이 바로 이거다. 진동 이런 거 이런 게 올라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3등 아마존,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1등이 페이스북. 우리 한 200여 개 ETF 펀드를 조사했더니 178개가 보여. 대부분 다 보여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으로. 예, 대단한 기업입니다. 대단한 기업.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예, 이거는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게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이틀 남았네요. 이제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배당 23 포트폴리오는 더 이상 29억 8천 원이라는 가격은 없다. 예, 35만 원으로 인상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걸 막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전화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1년 동안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 결산할 때 미리 말씀을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진짜 다시 한번 주가도 많이 올라와야 되고 아 그렇게 얘기했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아니 설마 진짜 많이 아니 주가 왜 빠집니까? 이거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메일이 진짜 많이 와요. 이거 바꿔 주가 빠지고 있는데 왜 갖고 있어요? 심지어 저한테 그 도대체 이렇게 고수하고 있는 도대체 고집 부리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적 있어요. 저한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연단위를 끊어서는 제가 까먹은 적이 없어요. 이 배당 종목들이. 1년에 거의 10% 중반대까지 수익을 나옵니다. 배당 빼고요. 배당 빼고.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세금 또 말씀하시면 세금 뭐 LP 같은 경우는 왜 세금이 비싸냐? 내지는 왜 거기 속해 있는 뭐 CEF나 ETF에 왜 운용 보수가 높은 걸 잘 선택했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하는 짓 하시는데 세금 적고 주가 많이 올라가고 배당 엄청나게 많이 주고
퍼펙트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없다니까요. 아, 그런 게 있으면 다 제가 먼저 하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먼저 합니다. 아무, 제가 이거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제가 어디서 한 10억을 땡겨다가 받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잡히고 땡겨다가 저 혼자 싹 사서 저 혼자 다 먹죠. 여러분들 왜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주식이라는 세계에 들어오는 순간에 완벽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게다 리스크예요. 모든 게다 리스크. 모든 게다 리스크입니다. 근데 그 리스크를 얼만큼 최소화 시키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뭐 어떤 그 뭐랄까 상관관계가 없는 주식들을 포트폴리오 분산한다든지, 예. 아니면 예를 들어서 무슨 업종별로 뭐 기술주 한 종목, 뭐 헬스케어 한 종목 이렇게 한다든지 분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안 주식을 한 방에 사는 게 아니고 분할로 매수한다든지, 각각 이런 걸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어떤 뭐, 전문가들, 나한테 다 오세요. 제가 다 복구시켜드리고, 여러분들, 다돈 벌게 해드립니다. 하겠지만, 그분이, 그 자체가 뻥입니다, 뻥. 왜 뻥이냐면, 그런 게 있으면 혼자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예. 우리는, 그, 뭐랄까요. 그 욕심이라고 좀 그렇고요. 남자가 한 방이, 그,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욕심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돈을 벌고 말지. 왜 풉니까? 그까짓 거 뭐, 얼마 안 되는 한달 회비 받고 왜 그걸 알려줘요? 그걸, 저는 그렇게 아직 지금까지 한 적도 없어요. 저한테, 아무리 저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 해도 저는 100% 알려주지 않습니다. 제 노하우를. 왜요? 식당에서 뭐, 잘든, 뭐, 저한테 레시피, 알려주지 않잖아요. 왜 알려줘요, 그걸? 근데 그걸 뭐, 얼마 주면 다 해준다? 그건 저는 뭐,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성공한다 그러면 매해 나아져야 되는데 맨날 그 위치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로 팔자 먹고 칩니다. 퍼펙트하지 않아요? 다만, 배당으로 꾸준하게 돈벌 분들은 오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낼 건데요. 오늘 이제 투자자, 오늘 이제 오늘자 나온 기사였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아, 요 부분을 고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오는 건데, 이런 거죠.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저는 이걸 하고 싶어요. 제가 뭐 환경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자, 하루에 8시간 이상 자야 됩니다. 그리고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근데 저는 이걸, 물은 제가 실천을 옮기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을. 그 다음에 매일 햇볕을 봐라. 햇빛을 보셔야 됩니다. 밖에 나가야 된다고요. 앉아서 이렇게 매면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슈가, 노슈가. 설탕을 좀 줄여보자. 먹지 마. 설탕을, 저는 이거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못해요. 못하고 저는 뭐, 극도로 많이 먹죠.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 나오는 겁니다. 30분 동안 책을 보거나,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하거나, 그 다음에,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매일. 이것도 못하겠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80분 하시고. 그 다음에, 메디데이트. 뭐, 이거 뭐, 그, 명상이죠, 명상. 예. 메디테이트를, 쉽지 않아, 이게. 왜냐면, 10분 동안 명상을, 저 같은 경우 하면, 잠을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잠자지 않고 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맞는 얘기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10분 명상, 100% 여러분 성공을 갈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진짜요. 이건, 여러분, 제 말을 믿으시면 됩니다. 지금 왜안 되냐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친구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싶은데 승진을 못한다. 열심히 인생을 살고 싶은데 나는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고 가난에 얽매여서 힘들어하고 있다. 나는 지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하십시오. 여덟 번째는. 명상이 아니고 생각하세요, 생각. 명상에는 이런 거잖아요. 무념, 무상 무념. 근데 그게 아니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생각하세요, 생각을. 어떻게 하면 직장 가서 잘할 수 있을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해서 고민을 계속하면 계속하고 하다 보면 떠오릅니다, 뭐가. 떠오르고 그거를 가지고 시행을 해보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제가 왜이안 되냐면요. 어떻게 합니까? 스마트폰 두고 타자마자 전차 타자마자 게임을 키죠. 아니면 그냥 드라마 같은 게 켭니다. 낼 때까지 보죠. 심지어는 걸어가면서 보잖아요. 걸어가면서 게임 하나 보셨어요, 혹시? 걸어가면서 게임을 합니다. 엄청나게 뭐, 진짜, 이거 끼고 엄청나게 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걸어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그러고 와서 회사에 들어가죠.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기계처럼 앉아도 일하죠. 퇴근하고. 발전이 1도 없습니다.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저랑 이한희 교수님이 어떤 그 비결은 뭐냐? 아, 열심히 하는 것도 있죠. 기본이 열심히 하는 거 기본인데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 마세요. 성실합니다. 아이고 뭐 그거는 그걸로는 점수 못 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제가 그래서 과거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미국 주식 왜 해야 돼요? 왜 이건 그 여기 직원분들 다 답해 보세요. 혹시 여기 이거 방송 보시는 직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증권사. 제가 만약에 윗사람이면 지나가서 건들 것 같아요. 어, 김대리, 회의증 왜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바로 답이 나와야 돼. 회의식 왜 해야 되는지. 어, 회의식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딱 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요. 딱 한마디 하죠. 왜 돈 벌어야 돼? 왜 회의식 하면 돈 벌어? 딱 한 번 보여주면 돼. 실적 같은 거 보여주면 끝나죠. 뭐, 어려울 거 없어요. 근데 평상시 생각해본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인생을 지금 만약에 괴로우신 분, 고민스러우신 분, 뭔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다 접어보세요. 그 다음에 정 생각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차 타고 다니면서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지 마시고 그냥 멍 때리세요. 멍 때리면서 어떻게 하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보낼 수 있을까? 저건 왜 안 됐을까? 이건 왜 안 됐을까? 이걸 생각 한번 해보시오. 답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생각해보세요.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실천에 옮기신 분이 많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생각한다는 분들 많죠. 근데 그거 쉽지 않은데 그것까지 아니지만 여러분들 괜히 쓸데없이 뭐 네이버 찾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고 지나고 보면 진짜 시간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건. 예. 말이 길어졌는데 어쨌거나 예, 여기서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그 가족과 함께 예, 즐거운 추수감사를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같이 또 오프닝 매를 반장일전정 반장이지만 하겠습니다. 하니까요 내일 기대해 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